자, 55년 역사의 프랑스 국민 치즈 끼리. 예, 끼리입니다. 자, 1년에 15억 개가 팔리고요. 1초에 48개가 팔린대. 야, 네, 어마어마한 이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세계 베스트 제품이 있거든요. 지금 형이 먹고 있는 게 딥 앤 크런치입니다. 나도 먹어보자. 어? 치즈가 달라. 이거는 약간 블루베리 느낌이고 요게 오리지널인 것 같거든요. 자, 고소한 요거 스틱에다가 크림치즈. 어우, 와, 맛있다. 야, 요거는 여러분 한국야구르트에서 배송 이벤트도 있대요. 요거. 자, 이게 딥앤크런치고요. 이거 리얼 스틱을 먹어봐야지. 나는 요거를 블루베리로 먹어볼게. 아, 맛있어. 이게 오리지널. 아, 부드러워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쿠키앤크림.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그거죠. 네. 야, 하나 더 있어. 크림치즈 찰떡. 찰떡? 이건 쫀득한 떡에다가 들어가 있는 건데. 야, 이거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있어요. 잘 만드네, 떡. 너무 맛있다, 이거. 응? 프랑스 사람들 떡 먹나? 이렇게 맛있으면 먹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응.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온오프 합쳐서 제일 저렴한 할인가로 모시겠습니다. 한정 수량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텐트. 김민재와 맨유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의 인텔 이적설도 있어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올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부분은 역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데 라우렌티스 라폴리 회장과 저녁 식사, 저녁은 저녁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스팔레티가 계약 연장을 했어요. 라폴리를 계속 지휘하겠죠. 스팔레티는 팀 스쿼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사에 따르면 스팔레티는 김민재보다도 일단 오시멘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회장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가능만 하다면 그래도 김민재 선수의 자유도 스팔레티 감독은 아마 절실하게 좀 요구하고 싶겠죠. 어쨌든 나폴리의 21세기 첫 스쿠데토를 안긴 감독, 본인도 감독 커리어 첫 리그 우승, 거기에 나폴리의 챔스 최고 성적 8강 달성을 했다는 점에서 이거 스팔레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성적 이어가야 되는데 스쿼드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으면 감독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주전들이 자리를 지키길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이스타TV 영상에서 나폴리는 김민재를 잡기에 카바니 방식을 쓴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이 카바니 방식이 무엇이냐? 급여 인상으로 1년 있다 잔류를 시키고 다음 여름에 이적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재야, 자, 1년은 일단 너의 원하는 대로의 조건 다 들어줄게. 우리가 연봉 다 받아, 다 올려주고 옵션도 다 줄게. 2년 너 돈 많이 벌어간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한 번만 이번에 나폴리로 해서 띄워주면 내년 여름에는 무조건 이적을 허용할게. 대신에 그 2년 동안 돈 많이 벌어가자. 민재야, 사랑한다. 이게 이제 나폴리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언론에서는 이제 카바니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바니에게도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리는 연봉을 높여서 김민재를 자유시키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한다고도 말하려고요. 나폴리 김민재 잡으려면 무조건 사랑한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짝사랑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에도 여전히 맨유 이적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민재와 맨유의 협상이 이미 끝났다는 보도까지도 하고 있어요. 일마티노에서는 김민재의 세부 사항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맨유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서 바이아웃 5,600만 유로, 약 810억 원을 제안을 했고요. 또한 연봉으로 약 900만 유로, 130억 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폴리가 연봉을 더 올려줘서 1년이라도 더 김민재 선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맨유가 제안한 연봉 조건이 기사에 따르면 나폴리에서의 연봉 제안보다 현재 연봉보다 약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나폴리가 아무리 올려준다 그래도 이렇게 4배나 올려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마티노의 언급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절실함이 있다. 그래서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강하게 원하는구나 정도로 느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 여기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일마티노 공신력을 너무 믿지 말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맨유가 김민재에 대한 관심도가 짓기 때문에 나오는구나. 근데 실제로 연봉을 얼마나 제의할지?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김민재 측에서는 맨유 행위에 대해서 현재 부인하고 있어요. 맨유 이적이 아니라 시즌 종료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아직 챔피언스리그에 어떤 팀이 나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자, 현재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두 장을 두고 세 팀이 경쟁 중인데요. 35경기 승점 66점의 뉴캐슬, 동일한 승점의 맨유, 그리고 36경기 65점의 리버풀입니다.
뉴캐슬 맨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은 둥근범. 리버풀 가능성은 무시하지 말라라고 자막으로는 적어놨지만 리버풀은 그냥 도전하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빌라를 이번 주말에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뉴캐슬과 맨유가 남은 3경기 중에 적어도 2경기에서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2승만 하면 뉴캐슬과 맨유는 챔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팀이 남은 3경기에서 2승을 못할까요?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리버풀은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예, 그게 어디야 정도로 생각하고 예, 저희는 유로파리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두고 챔스 가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 영내발이네? 아니에요. 예, 진지한 예상입니다. 기대 안 하는 척, 척척몸 발동. 어떻게 알았지? 예. 전술을 좀 일찍 바꿨으면 얼마나 좋아. 아놀드 중미 그 컨버팅이라고까지 아니지만 중미로 들어오는 그거 전술 한두 경기만 일찍 했으면. 아 그리고 살라가 본머스전에 페널티킥 하나만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아 진짜 아무리 봐도 그 이제 와서 느끼지만 참 뭔가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고 황인범 인텔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레인저스 뉴스라는 이제 언론사의 소식인데요. 황인범 인터밀란 관련 스카우트 파견 및 이적료 등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오버소스가 스포르트 2사라는 언론사에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신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참고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황인범은 일단 앞서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들었지만 나폴리 이적설도 있었고요. 여기에 인텔 이적설도 지금 일단 뜬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대체 팀들도 이미 꾸준히 링크가 나오고 있죠. 아마 이번 시즌에는 올림피아코스를 떠나서 다음 시즌에 이제 빅리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에 따르면 인텔은 이미 황인범 보기에 그리스의 스카우트를 파견을 했고요. 레인저스 역시 황인범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카우트가 올림피아코스 경기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레인저스 얼마 전에 이제 셀틱을 올드폼 더비에서 크게 이겼죠.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의 레인저스입니다. 황인범의 이적료는 1300만 파운드 약 216억 원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이적료에 대해서 레인저스는 쉽지 않겠지만 인텔은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포르트 이사에 따르면 레인저스보다 그래도 인텔이 가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팀에 가든 주전 경쟁은 필수지만 인텔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황인범의 전진성 이 스타일은 인터밀란과 안 맞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텔이가 기존 중앙 미드필더진을 보면요. 지금 이제 갈리아르디니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이드를 쓸 겁니까? 예, 가이드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카르보니는 현실적으로 이제 2차 운영수 유망주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선수예요. 현재 주전 중앙 미드필더는 역시 뭐 자렐라, 차라눌루, 미키타리안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조합에 있어서 뎁스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인텔은 이 유로클럽 대항전 결승까지 갔고 당연히 유로클럽 대항전에 계속해서 병행을 하는 입장,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텔이가 풍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선수 보강에 나서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인텔의 이 미드필더진 구성을 봤을 때 황인범 선수는 충분히 뎁스 강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인텔에도 탐낼만하고 황인범 선수도 선택에 응할만하다. 그런 부분들에 저는 좀 꼽고 싶고요. 아슬라니도 마찬가지로 좀 유망주도 맞아요. 네, 아슬라니를 제가 여기 좀 빼먹었는데 아슬라니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아슬라니도 2002년생. 이렇게 기존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황인범 선수의 어떤 전진성 조금 더 위쪽에서 기능할 수 있는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봤을 때는 충분히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도 인텔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뎁스 강화 황인범 입장에서도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당장 주전으로 확 도약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전계를 좀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빅리그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순위권이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텔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황인범의 인텔 이적설까지 김민재 맨유 이적설까지 동시에 좀 다뤄왔던 이번 뉴스가 됐습니다. 오늘의 모니텐트 세 가지 좀 정리해볼까요? 맨시티 레알 꺾고 결승행 어떤 경기였는지 복귀를 좀 해봤고요. 98-99 시즌의 맨유와 2022-23 시즌의 맨시티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맨유 성사 분위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뉴스를 좀 다뤄봤고 여기에 황인범 선수의 인텔의 이적설까지 다뤄보면서 오늘 세 개의 모닝 텐트, 세 번의 텐트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은 이제 아침에 머리가 좀 쌩쌩하다고 했죠.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모두 다 수업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다 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출제 범위니까 여러분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텐트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올라올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평가 기간이니까 여러분 강의 평가 잘 해주세요. 참. 네. 이 캠퍼스 홈페이지 가면은 저희 강의 평가 나오거든요. 저기 점수 높게 다 매겨주기를